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 래퍼를 소개하는 데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을 대표하는 태국 최고의 래퍼 원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4Wheel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9월 23일날 업로드가 되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또 이렇게 저는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마치 원밀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데는 저희가 유튜브 생활하면서 마치 밥 먹는 기분 같았어요. 그만큼 원밀이 되게 밥 먹듯이 자기의 곡 작업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너무 많은 뮤직비디오를 찍기 때문에 한 달에도 원밀의 뮤직비디오가 제가 봤을 때는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은 거의 뭐 허슬을 하다 못해서 안 쉬는 것 같아요. 래퍼들이 주로 하는 일상들이 뭡니까? 곡을 만들잖아요. 곡 만드는 거 있고 거기에 뭐 기타 뭐 믹싱 마스터링 같은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해야 되지, 공연 활동도 해야 되지, 요즘은 또 래퍼들이 자신의 멀치를 만들어 가지고 또 판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 멀치 관련 사업도 해야 되지. 사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원밀이 저는 휴식을 취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원밀은 정상의 자리에서도 절대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원밀은 저는, 제가 태국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태국의 랩 게임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래퍼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곡 뮤직비디오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밀의 4Wheel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이토록 자신의 음악에 열심히 래퍼가 있나요? Yeah, 바이브는 말할 것도 없고. 야, 가사만 보면 원밀은 갱스터 라이프스타일 이런 걸 보여줄 것 같지만 의외로 원밀의 가사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의 친구들, 나의 브라더들도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다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강사들의 어떤 뭐 막 감명 깊은 강연 이런 것보다 그냥 원밀이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음악을 통해서 알려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래퍼들은 뭔가 뭐 아이스 다우 체인, 뭐 시계, 옷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노력의 결과물이라서 트로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나는 결코 피곤함을 느낀 적도 없고 나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해 라고 지금 가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 되는 음악들을 보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지 않는, 알려줄 수 없는, 모르는 그런 교육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길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인생을 겪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원밀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해야 했기에 뭔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들을 빨리 체득한 것 같아. 자신의 가사들을 이렇게 가사에 넣으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히트곡들을 제목에 이렇게 한마디씩 열거를 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 굉장히 센스 있다고 봐요.
아, 이제 막 훅에서 소울이 느껴진다. 포에릿 포에릿 어떻게 보면 라이밍 같은 것도 이렇게 영어 라임을 많이 쓰잖아요. 유려해지는 게 막 보여. 가사도 보면 요즘 트렌디한 힙합에 잘 어울리는 리릭시스트가 되어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야 뭐 철학적인 가사, 굉장히 뭐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뭐 지적 느낌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가사 스타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 힙합에는. 근데 요즘의 가사의 트렌드는 명료하면서 단순하고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원밀은 그냥 자신의 성공을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합니다. 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샀고 나를 봐라. 나를 보고 동기부여를 느껴라. 지금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사실 이 패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이런 래퍼들의 가사들을 이해하고 몸으로 느끼고 해야 내가 앞으로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원동력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생기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원밀의 가사가 다른 래퍼들의 가사들보다 오히려 밝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끊임없이 자신의 성공 그리고 자신의 음악을 증명해왔고 이만큼 열심히 하는 래퍼를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멈추질 않아요. 그냥 음악은 마치 무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나올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래퍼 내가 좋아하는 래퍼 내가 그의 팬인데 그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해요. 그냥 막 멈추지 않고 곡을 만들고 하면은 진짜 팬으로서는 자부심이 느껴지죠. 야 진짜 이 사람은 정상의 자리에서도 절대 안일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구나.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료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